사람이 거의 없네. 오늘 김밥을 사가지고 연구실에 가고 있습니다. 추석이거든요? 추석인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되나요? 아, 덥다 더워. 여기는 제 오피스입니다. 제 책상이고, 제 책상에는 귀여운 넙죽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받은 건데, 길거리에서 과학 퀴즈를 3문제 연달아 맞추면 이걸 주더라고요. 그 카이스트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넙죽이를 받았습니다. 자식. 엑셀리를 찍으러 카라에 왔습니다. 더워라. 저 엑셀리 찍을 때는 샘플이 2개든 3개든 그냥 갖고 와서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데, 제 샘플은 대기에 민감해서, 수분에 민감해서 대기 비계방, 그러니까 대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수 홀더를 사용하는데 그게 한 개밖에 없어서 연구실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이런 힘듦이 있다고. 지금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더워요. 카라는 뭔가 분석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거의 웬만한 기기가 다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주로 TEM이랑 XRD 그리고 SEM 엑스피스 또 뭐였지? 이 정도 찍으러 많이 옵니다. 그래서 되게 학교 내에서 이렇게 고사양의 TEM이나 XRD, SEM을 쓸 수 있는 데가 되게 카이스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최고의 연구 환경 따봉. 그런다고 한번 해봐. 그래? 나도 가져올게. 나도 가져올게. 잠시만. 아, 컬은 나중에 내년에 보는 거 아니야? 잠깐. 할게요.
나한테도 와봐라. 나한테도 와봐라. 그렇지, 나한테 와. 나한테도 와봐라. 돌진 돌진. 아,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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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. 김치말이 어디서 해? 그게 똑같은데. 아, 똑같은데요? 얘들아, 선배님 오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다. 다시 한번